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보이는 게 저게 바로 신세계 백화점이고요. 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도 같이 위치해 있죠. 이쪽 동네는 실제적으로 대구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대구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레이스 거리입니다. 그리고 대구 사람들도 물론 이쪽 거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각종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뭐 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뭐 홀덤 등등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위치예요. 주변에는 각종 벤처 기업 등 사무실 등이 많이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신세계 백화점 종사하시는 직원들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에는 오피스텔 등등 다세대, 뭐 다가구, 아파트 등 주거하는 주거 세대만 해도 어마한 입지를 자랑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권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제가 서 있는 이쪽은 신세계 백화점 앞쪽이고요. 이 동부로 30길 따라 쭉 올라가시면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건물인데 앞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앞으로 왔습니다.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이고요. 현재 있는 건물 주변으로는 각종 숙박시설, 그리고 사무실, 뭐 아파트 등 실거주자 분들이 이용을 하는 상권이고요. 영상을 시작을 했던 앞쪽 부분에서는 뭐 백화점 그리고 회사 등등이 많이 직원 직장인 분들이 이용하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또 장점이 이런 삼거리 메인 또 정면에 있는 건물이라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시인성이 좋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건물 공실 없이 만실로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층은 삼겹살집, 2층은 사무실, 3층은 마사지, 4층에는 주거 형태로 구성이 된 방한칸과 방두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리에는 옥상으로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더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고요. 2층, 3층, 4층까지 해서 모두 임차인들이 영업 중에 계셔가지고 복도나 이런 계단에 제가 말소리를 들리면 실례일 것 같아서 바로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서 보는 이 삼거리가 바로 이쪽 건물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건물 신인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모자이크 처리된 건물이 현대 시티 아울렛입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뒤쪽으로는 여기 더샵. 제가 영상 내용 설명드리면서 뒤쪽 공사 현황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207.6제곱미터, 건물은 460.41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62.7평, 건물 139평입니다. 95년 6월 12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20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현재 5억 있지만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1억 5,650만원, 현재 인수가 대출 5억 시에 13억 4,35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70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162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 건물은 코너 건물입니다. 앞쪽에 이제 도로변과 옆쪽에 4m 골목길로 올라가면 뒤 아파트랑도 바로 이어지는 건물인데요. 아파트 도로 정비도 하고 있으니까 뭐 뒤쪽으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그리고 건물 주차장은 공부상 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는 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건물 뒤편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좀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손을 본다고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 앞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아파트가 짓기 전에는 이 뒤쪽 도로가 6m 도로였어요. 근데 여기 더샵 디어엘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대단지 규모죠. 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뒤쪽 도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5m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뒤쪽이 또 아파트 정문 출입구이기 때문에 차량 유입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건물은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현재 주인분께서 호가로 내놓으신 건물입니다. 주변에 이런 생활 여건과 건물이 있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랑하고 소개할 거리도 참 많은 내용의 동상가입니다. 오늘 건물은 실질적으로 임장을 와서 보시면 더욱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